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시죠. 주님 손잡고 갑시다. 주님 손잡고 갑시다. 주님 손잡고 갑시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에서 능력의 손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그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머리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한 머리교회, 단단한 머리교회, 숙대한 머리교회, 인천한 머리교회, 애정한 머리교회, 베들레 민족, 미얀마 머리교회, 유학생 선교사, 또 인터넷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교회 구성성전에서도 예배했습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옷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 함께 하시니 굳게 붙잡으시고 또 힘차게 예배하시고 또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경배하며 받고 계십시오. 주의 손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주께서는 그 손 높이 드시고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있으셔요. 어려우신 분들 건져내시라고 기도해 주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니다. 순종하며 살려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여심을 우리가 믿지만 지금 당장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억울함들, 눈물들, 그리고 또 그 시련들을 겪어내야 되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주여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어 주옵시고 주여 자비의 손길로 충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 주님 해결해 주셔서 주의 사랑스러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능력을 역사하시라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것, 영광과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의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더 넘치게 주시고 더 급하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능력의 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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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의 손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온 이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손 내밀며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 높이 들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름 있는 자라 부름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주님 찾는 자에게 아버지 만나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씀, 주님의 발로 빌고 높이 들고 권역사를 주시는 그 오신 주님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눈에 끝난 주님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시오 아버지의 눈에 우리 눈에 아버지의 눈에 여러 가지 몸이 같이 아버지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형과 아버지 하나님 천장에서 주님 되고 주여 주께서
시간 은혜 발높이 드시며 구원의 발높이 드셨사오니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련의 말이 내를 건져내시사 아버지 크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문제가 오늘 있는 자를 주님 문제 해결하여 주시사 주 안에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가정에 오는 우리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님의 꿈에 물물을 다 부수고 깨뜨리시사 아버지를 자유롭게 나라는 새처럼 주와 함께 나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 갇힌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 갇힌 자들 놓이게 하시되 아버지는 미제 갇힌 자들 다 눈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최고로 괴로워하는 일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아버지를 눈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험한 것 쫓아가는 마음들 이제 다 부르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를 의지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그 자리가리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누우심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슬픔에 눌린 자들 혼미한 자들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자들 주여 그 마음에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주님 따라 기쁨으로 뛰어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들 아버님의 선인들을 찾기 위하여 주께 물으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예비하신 크신 선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아버지는 이들이 날아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습니다. 주여 내가 이름에 이루실 줄 믿사오니 더 굳건한 믿음 주시사 주여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는 이 순종에게 아버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버지는 이 마음을 나여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을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늘 함께하시며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길을 가면 갈수록 주께로 나아가 가면 갈수록 감격과 아버지를 향한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 참아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약속하신 바 놀라고 풍성하게 이루시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순종으로 주를 따르는 이들 주의 손 더욱 잡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감사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복주십니다. 아멘. 아멘.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그 은혜의 팔 그리고 그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께서 그 귀하신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뒤쪽에 보면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배워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세상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돌리셔서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못나고 죄악된 마음으로 행한 온갖 불의하고 추악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도 자기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는 그냥 이런 일들이 판을 치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난 아니면 그런 일들에 대한 칭송 내지는 용인 것들이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되어 점점점 어두워져가고 그리고 힘들어져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냐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쫓는, 진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늘 구하는 것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참는 시간에도 소망하고 구하는 건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들입니다.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참고 선을 행할 때 참아내고 견뎌내어야 하는 것,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의 죄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몽땅 다 만들어내는 건 상실한 마음이 쏟아내는 온갖 불의와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자기 혼자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사람들, 다른 이들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뭐 신림역에서 아니면 관악산에서 산기슭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의 삶만 망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 파급력이 놀라울 정도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은 점점 더 슬퍼지고 그 죄로 인하여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죽음, 절망, 그것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는, 그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내가 선을 행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것이 남아서 나도 죄를 범합니다. 아, 아니에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아니요, 죄 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셨지 죄 안 짓는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도 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죄 짓는 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고 영원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썩지 않을 걸 구하며 살긴 살지만 이 삶에서 일어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를 짓는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죄를 짓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하며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은혜를 믿으면 죄에 거하는 겁니다. 죄에 거하는 거예요. 죄에서 살아요.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죠. 그냥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대답들, 그 대답은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할 수 없죠. 은혜를 믿으며 난 이렇게 삽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얘기가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나, 좀 조용한 삶인 것 같아서 세상에서 박수 받을 것 같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냥 죄에 거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그냥 믿기에 죄에 거하며 산다? 안 돼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아, 그래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의 죄함 때문에도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게 되면 노력해야 되죠. 죄를 안 짓게 노력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 더 분발합시다. 죄를 짓지 않도록 분발합시다. 좋은 일 하도록 애씁시다. 아,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오늘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의 죄에 어떻게 합니까? 죄 안 짓기 노력해. 너 뭐 더 선한 일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죄 짓는 우리 이 삶을 뚫고 정말로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곳을 구하며 나가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은요. 대답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는 길들을 가르쳐 주셔요. 뭔가 한 세 가지 스텝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졸지에 여기 공부하러 오셨어요. 졸지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오늘 이거 배워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죄가 있는데 뭐 죄 싸워서 이기면 되지. 가자 뭐 화이팅 한번 하고 세 번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합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죄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우리한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 죄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식들을 사람들이 상상했네요. 하지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에요. 그 생각의 길이 한 길로 쭉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었을 때 아, 노력합시다. 아, 이게 옳은 거라고. 아니면 에이, 포기합시다. 아니면 은혜를 기다리며 그냥 죄악에 거합시다. 그냥 이렇게 삽시다. 온갖 해결책 아니면 대응책이 난무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대응책들을 뭐 그것들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가야 되는 생각의 길, 생각의 줄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참고 선을 행해야 되지만 죄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남들의 죄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길, 이 생각의 길을요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대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 내 다음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의 후배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셔? 아이, 몰라.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 그러실 거예요? 3년 전에 몰라 그랬으면 지금쯤은 대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20년 전에 몰랐으면 지금쯤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뭐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가르쳐 준 적이 왜 없습니까? 거의 2000년 전부터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여러분 손에 들었을 때부터 이 대답은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이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죄에 대한 대답,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셔. 오늘 이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서요.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이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은 전에는 길 잃어버린 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길거리 다니면 물어보죠. 도를 아시냐고. 그 친구들 대답하셔. 나는 도를 안다고 얘기하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나는 알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성령님이 이 진리를, 이 길을 알려주시니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공부한다고 늘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죄 어떻게 할까? 시작은 거기서 시작돼요. 세례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이리저리 생각을 흩어 떠나 보내지 마셔. 이 죄의 문제를 뭐죠? 위로할 사람 찾지 마시고 내 죄보다 더 심각하게 나쁜 사람들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들의 죄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이게 어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어디로? 세례, 침례받은 세례로 생각을 몰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느냐? 죄에 구하겠느냐?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그냥 바로 세례 얘기합니다.
늘 신앙생각을 해요. 죄에 대하여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세례에게 너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 너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 너 인간이더라, 뭐 그런 얘기 하며 인간이더라 라는 얘기를 좀 허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인간이 되라. 인간은 죄악되죠. 그럼 인간이 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인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인간이 원래 그렇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아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배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최 씨가 그럴 수 있냐? 아 최 씨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뭐 아니요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러면 세례로 생각의 뭐죠? 길이 그리로 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세례를 생각합시다. 우리 세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자신이 없으셔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쌩쌩하게 있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이야기하셔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세례로 생각을 돌리셔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 알지 못하면 죄 안에 그냥 거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생각을 세례로 움직이셔요. 그 다음에 뭐요?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요? 세례가 어떤 세례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 존재함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잘 들으셔.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합하여에 쓰여진 헬라어 그 전치사가 에이스입니다. 안으로, 장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는 건 예수 안으로 존재하는 일이에요. 내가 전에는 예수 바깥에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례라는 것은 나를 예수 안, 그 안에다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내가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 안으로 퐁당, 내가 무슨 예수 안으로 퐁당 들어와서 미지근한 물 안으로 퐁당 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건 미지근한 물이었는데 퍼러 들어왔던 물이었지. 아니요. 느끼는 건 뭐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존재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문제. 알아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은 아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이것들을 만들었다면 아 그게 은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를 주실 때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는 우리를 예수 안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집어넣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아멘 뭐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난 알아요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 여러분들 세례를 통하여 예수 안에 존재하게 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 최후 세상에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입버릇이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난 알아요. 예,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신마취 수술을 당해보셨나요? 기분 좀 모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뭐 프로포폴을 그렇게 막 달고 맞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 저는 뭐 마취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빠요. 그냥 풍 했다가 풍 나가면 이게 뭔가 싶고 굉장히 기분 나쁘죠. 마취되는 동안 우리 아무것도 못 느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의사선생님이 나를 쬐다는 걸 알아요. 날 째고 뭐 뺐든지 아니면 넣든지 그거 했다는 걸 난 압니다. 내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하지만 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거 넣었다고 뭐 해보서 심장을 어떻게 하고 했다고 아 그러면 난 압니다.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의 문제로 고민할 때 나는 바로 생각을 어디 딴 데로 가지 말고 세례로 가셔야 돼요. 세례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으로 존재하게 되세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아,
아멘. 난 알아. 그래서 안에 계신 분들이셔. 여기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세요. 교회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세례 받을 사람이죠. 여기 세례 받으실 분들 기대하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으로, 안으로 가져다 두실 거예요. 그게 세례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알래요? 너 이거 알지 못하냐? 대답은 뭐야?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됩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믿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죠. 그분은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사람들의 죽음과 좀 다릅니다. 그분은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단번에 죽으셨다는 건 한 번 죽으셨다는 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심장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한 번 죽으셨죠. 하지만 그분들이 한 번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죽었습니다. 아니면 뭐 죄송하지만 또 죽으실 겁니다. 뭐 5분이면 5분,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시간, 어떤 때는 뭐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뭐 전설처럼 뭐 들려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뭐 사망 진단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어떤 조건 하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죽음들은 몽땅 다 단번에 once for all, 그냥 딱 한 번 죽는 건 아니에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다시 산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단번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죽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단번 죽으신 분입니다. 한 번 죽으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 이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영원히 사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으신 분이시니 이제 살아나신 그분은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뭐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자, 여러분들 아는 것도 이제 있고요,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망, 그 사망,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난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에서 벗어난 게 왜 중요하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대요. 5장 21절 보면 죄와 사망이 왕으로 타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 그리스도가 죽음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 그리스도는 그 죽음과 사망과 죄가 다스리는 그 영역, 그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실제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영역으로 가셨듯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영역에 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 동시에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영역, 이 세상으로 오시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땅에 왔음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뭐 우리가 죄 안 짓는다,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도 나타나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도 괴로워요. 이 육체의 몸, 이 죄악된 몸 안에서 죄의 법이 나요. 사도 요한도 말하죠. 죄 없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죄가 있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서 부활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이 부활의 나라에 왔음을 내가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게
아니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다른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땅에 삽니다. 죄와 사망이 왕으로 타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역이 달라졌어요. 구역이 달라졌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풍 아시죠? 태풍이 뭐 중심기압 뭐 950헥토파스칼의 중심기압을 가진 열대성 뭐 그 습기 많은 그 구름 그리고 그 뭐죠? 그런 덩어리. 태풍이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는 뜨거운 바다에서는요 얘가 장난 아닙니다. 점점점 거기 있는 에너지를 막 끌어모아서 점점 커져요. 그 열대 바다 위에 있는 그 중심기압 950짜리 그 태풍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요, 이 태풍이 점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면서요, 예, 찬 바다 아래 열대보다는 훨씬 더 온도가 낮은 바다 그 위로 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 태풍은 힘을 잃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삽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고 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나라, 은혜와 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죄와 그리고 사망의 왕국에서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내 안에 있는 죄, 그 중심기압 950이요,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은혜와 그리고 평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950 헥토파스칼은요, 점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게 다 그냥 싹 사라졌으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달라졌죠. 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 부활의 땅에 갔다는 사실이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할 수 있는 그 힘을요 아주 심각하게 다 약화시켜 놓는 거예요. 약화시켜 놓고요 또 반대로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하시나요? 거기 보면은 뭐 악귀를 잡아가는 카운터들의 무슨 활약이 그려지는 뭐 그런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주인공 뭐 청년 하나가 땅을 부는데요. 땅을 부른다 그러면서 오랜 아주 멋진 게 쫙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그 빛이 있는 데는 자기들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힘 훨씬 더 세져요. 뭐 악귀들은 그냥 그대로고 이 사람들 힘이 세지니까 싸움할 만하죠. 그들의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져요. 우리가 부활의 땅, 그래서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땅에 갔을 때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 일들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의 목적이 그리고 그 완성이 무언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의를 향하는 데가 힘찹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 어차피 안 되는 세상에서는요 의를 향하는 데 힘이 없어요. 완주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 기 꺾이는 겁니다. 어차피 재판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은혜와 의의 땅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재판정에서 항상 진리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억울하면, 지금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소명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믿는 바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시고 이제는 죽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부활의 땅, 그 땅이 이제 열리고 그 은혜와 의의 나라, 그 왕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며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는 약해졌어요. 여전히 쌩쌩하게 우리를 붙잡아 가지만 죄는 약해졌고 우리 안에 의를 따라가려는 의의 마음들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왜? 우리는 부활했다.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너무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내 안에 희미했던 의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은혜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는 자리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믿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십시오. 11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라고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앞에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론을 지으세요. 여러분들 결론을 지으세요. 확실하게 결단하세요. 여길지어다라는 얘기가요. 로기소마입니다. 로고스에다가 그 동산처럼 그 만드는 로기소마예요. 여긴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데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뭐를?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 여기셨다는 말이 뭐 결론 짓다 아니면 뭐 결과로 확신하다 뭐 그런 뜻이 되는데요. 많이 쓸 때는 어디냐면은 장부 쓸 때입니다. 회계 장부 쓸 때. 장부를 쓸 때요. 이렇게 뭐 하나는 뭐 대차죠. 대변, 차변 이렇게 정해가지고 장부를 쓸 때요. 그 여겨야 돼요. 로기소마이를 해야 됩니다. 아, 다 합산을 했죠. 이걸 어디에다 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판단하셔. 심판하시는 분이죠. 판단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죠. 불의한 게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를 찾아보려도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요. 그것을 뭐요? 의로 여기셨어요. 의의 칸에 거기다가 또박또박 아주 분명하게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정한 의는 뭐요? 하나님을 믿은 것, 내 약속을 믿은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계산 다 끝내시고 결론은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기소마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로기소마이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너희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 죽지 않은 사람 부활했다. 생명과 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산다는 거 그걸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나라를 살아간다면 결론을 내리라는 거야. 결론 내려라. 결론이 뭐냐는 거야. 너 죄에 대하여 죽은 거고 의에 대하여 산 건 그것이 결론 아니냐. 그거 장부에다 적으라는 거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네. 나는 의에 대하여 사냐. 나는 세상에 대하여 대답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장부에다가 적어놓으라는 거야. 게다가 로기소마이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형 명령이야. 계속해서 적고 또 적으라. 날마다 죄가 너를 괴롭힐 때마다 너 세례를 생각하면 네가 아는 것, 네가 믿는 것, 그래서 네가 결론을 지어라. 너 그거 확신해라. 그거 확인하고 네 장부에다가 적어놓으라는 거야.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너 그렇게 여기면 거기다 적어놓으라. 이게 사실이라고 너 아예 명토 박으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죄를 떠. 아니 그런 얘기 아니라 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네가 그게 너의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너 확인하라. 적어놓으라고. 그거 말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장부가 뭐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장부를 쭉 적어봐서 나중에 다 합산해서 결론이 많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직원들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죠. 내가 결론이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뭔가 죄가 있고 있다면 이건 빨리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요. 장부에 결론이 내려졌으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현실이죠. 장부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 현실에 합당하게. 그러니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몸을 불의의 명기로 들이지 말고 너 의의 명기로 들여라. 왜? 너희는 죄의 집에, 죄의 나라, 죄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몸을 불의의 명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명기로 드려라. 언제? 오늘. 왜? 오늘 내가지고 확인하고 결론이 났어요. 내 삶의 사실, 내 삶의 실제, 현실이 이거라는 거 내가 내 장부에다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에 지지 않을 사람이 되었다, 되어간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셔야 돼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건 어떡합니까? 아니 죽었어요. 장부 산대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장부에 합당하게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들이며 시작하면 됩니다.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가 있으니 그냥 죄에 머물러 볼까? 아니 너 알지 않냐? 너 믿지 않냐? 너 결론 내리지 않냐?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고 확인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그 결론에 합당하게 그 장부에 합당하게 너 지금 해야 되니 그냥 하면 된다고 은혜 좋아요 그러니 의의 일을 죄 그래요 내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했다 밤에 나라 난 여기서 이전과 달리 죄에서 떠나갈 수 있어 난 이전과 달리 난 의를 행할 수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세례 생각하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부활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땅을 누리는 사람 나는 그러니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만 사는 사람 그게 나예요 그러니 나는 오늘 지금 이 죄를 떠나고 난 이 의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넘어져도 난 참고 선을 향하며 나갈 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결론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봐도 대답해줘야 돼요 왜 죄악된 삶을 또 그냥 살면 안 되냐?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한 말에 따라서 나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며 나는 살아간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치르라 세례를 생각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다 너 부활의 나라, 부활의 나라, 은혜와 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사는 사람이야 계산해봐라 너 확신한 확신하는 의심으로 애매하게 우리가 그냥 이러기를 뭐죠? 이러기를 위시풀 그냥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를 행하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 죽었음이 확실합니다 내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사람은 그게 현실이고 그게 확실합니다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죄를 떠나 의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각의 길이에요 이 생각이 think through죠. 점점 이 생각에서 익숙해지고요. 온전해지기 시작하면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이 참고 선을 향한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뭐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뭐라냐 많이 넘어지는 일 없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이 처음엔 세대 생각도 안 납니다. 아 그냥 슬프고 아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아니 세례 생각하니 세례 생각나기 시작하고 내가 아는 거 다시 확인하고 내가 믿는 거 확인하고 내가 확신하는 거 안 되면 적으셔 입으로 말하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의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삽니다 이게 내 결론입니다 이거는 허무하고 허망한 이야기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확인하고 내린 내 결론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나는 산다는 생각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서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어쩌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닮아가시고 그리스도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도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는 자들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여기 죄와 사망의 나라 말고 저 의와 은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의의 병기로 들어진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 넘어져도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넘어져도 기쁨으로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으시고 또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막연하게 은혜를 기다리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취어 떨리지만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또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한 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 따라서
의의 평기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로 의의 평기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확신해야 할 것 주여 우리가 배웠사오. 성령님 이 생각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생각의 길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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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보혜사 되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갈 길 주께로 나아가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일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죄를 내 괴로워하는 일은 아버지 생각이 사방팔 방으로 튀지 말게 주시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치고 아버지 내 세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주권에 사셨어. 내가 죄와 사망의 나라 아니라 은혜와 의의 나라에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새로운 실체 아버지 새 삶을 누리며 아버지여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는 은혜와 의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의 점점 더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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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의의 나라에 살아 아버지의 아버지의 의의 바라보는 우리는 아버지 점점 더 바뀌지 주여 두려워지 두려워지 주에서 떠나며 아버지의 의의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나라를 사는 믿음 아버지의 믿음 주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확신해 보며 아버지의 결론을 내는 자들이 될 수 없어 아버지의 믿음
성령이 우리를 여러모로 도우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늘 성령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셔.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뭐 발로만 걷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길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잘 걸어가게 하셔. 그렇게 아주 멋지게 생각하시고 올바르게 생각하시고 참되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처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65절 부주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 1절만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중단을 하는 것 같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단위에서 죄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에 감사해 한 주간 기도로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성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